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당협 위원장을 모두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협 위원장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역 정치권 구도 변화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당협 위원장에게 일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당무감사를 거쳐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올해 안 마무리가 힘든 탓으로 대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새로운 가치에 맞지 않는 위원장들이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단체장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달성군 추경호 의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만, 동울 위원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석인 북구 갑을과 수성구 갑도 관심입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의 단체장을 내준 구미의 백성주, 장석준 의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김재원, 이완영 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대구 경북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과 홍준표 대표 시절 들어온 인물도 상당수여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정 활동해오는 과정 그리고 선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수사나 재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는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국당이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낸 가운데 특정 계파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부장입니다.